미스터트롯 출신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숱한 논란과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으로 가수 활동에 큰 위기를 맞은 트바로티 김호중을 리뷰해보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디너쇼 전문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가수 김호중씨는 미스터트롯 멤버들 중 최고의 가창력으로 노래를 잘했지만 아쉽게 4위를 했죠. 재밌는 입담과 예능감으로 방송계를 종횡무진하다가 요즘은 그에 대한 여러가지 안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1991년생 30살, 저보다 한참 어린 경상남도 울산 출신인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은 어린 시절 우연히 음반 CD 매장에 들렀다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내손 도구마를 듣고 성악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성악에 있어 남다른 재능과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생활을 방황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조폭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 배움과 매장 관리 일도 잠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서 이놈아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늘에서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에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성악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영화 파바로티의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김호중은 2008년 지방 고등학교 출신 중 최초로 세종음악콩쿠르에서 1위, 전국 수리음악콩쿠르 1위를 차지했고 2009년에는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9년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의 성악적인 끼와 재능을 인정받았고 2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온 후 2020년 올해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해서 그의 진가를 아낌없이 발휘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저도 미스터트롯 본방송은 못 봤지만 최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콘서트를 관람하면서 김호중의 노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출연 멤버들 중 라이브는 가히 최고였습니다. 성량이 매우 풍부했고 일반 성악가도 내기 힘들다는 3옥타브 고음도 깔끔하게 부르는 데다 고음 발사도 15초 이상 쭉 지속하더군요. 트로트와 발라드, 성악을 섞어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장르를 완성했고 다양한 발성과 기교를 구사하는 데다가 곡을 부를 때도 감정을 아주 잘 살려서 노래를 하던데 솔직히 노래 하나만 두고 본다면 과연 1위, 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스터트롯 종합 득표 결과로 4위를 했으니 김호중씨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국민4위라는 별명을 얻고 많은 팬들이 생겨나도 사뭇 억울하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물론 임영웅, 영탁이, 이찬원씨가 김호중보다 못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각자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노래 실력도 출중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땐 한 끗 차이로 진선미에 들지 못한 김호중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호중의 노래 실력과 재능은 최고란 걸 저도 인정할 수 있었고 콘서트장에서도 임영웅이 못지않게 많은 팬클럽 분들이 그를 응원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인기를 실감했죠. 미스터트롯 멤버들 모두가 3시간 넘도록 열심히 노래하고 관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지만 특히 김호중이 여러 논란에 힘든 상황에서 불렀던 솔로곡 고맙소를 노래할 때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고 저도 가슴이 찡해지더군요.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2020년 3월 16일 미스터트롯 정미에 김소유가 소속된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고 왕성한 방송 활동 및 행사 출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 6월에 터진 전 매니저의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4년간의 행사비 정산 합의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호중도 현재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8월엔 전 여자친구 폭행 시비와 돈 문제도 휘말렸는데 김호중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전 8월 19일에 터진 불법 도박 사건은 크게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나 5-6만원 정도로 처음에만 몇 번 하고 말았다는 본인의 증언과는 다르게 전 매니저는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미스터트롯 출연 기간 중에도 도박을 했다 라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본인 명의 외에 타인 명의도 이용했고 금액도 수천만원이라고 주장해서 경찰은 고발인 진술을 받은 뒤에 김호중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전 매니저 측과 결탁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자 과장된 기사라며 김호중은 수천만원의 도박을 한 적이 없으며
직접 불법 사이트에 가입한 적 또한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책임질 일에 있어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질 것이라며 지난 잘못에 이어 김호중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그의 불법 도박 논란으로 인해 울산 서머 페스티벌 출연이 취소되었고 미스터 트롯 공연 실황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분량만 편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이외에 그가 출연한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KBS 시청자 게시판엔 김호중 방송 퇴출 청원과 함께 팬들의 반대 청원도 같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논란과 파장이 식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에겐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고 앞으로 연예계 가수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벌을 달게 받고 또 소송을 원만히 해결한 뒤 지금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가수 활동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김호중 씨의 팬도 아니고 그와 같이 일해본 적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지만 다만 디노쇼 업계 종사자로서 그를 연예계에서 퇴출시키기엔 그의 끼와 재능이 너무 아깝고 이제 막대기 시작한 젊은 친구의 논란과 사건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죠. 방황하는 어린 시절의 꿈을 비로소 이제 이루었는데 성공한 젊은이의 앞날을 꺾는 건 선배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고 누구나 잘못할 때도 있는 법이며 우리도 실수나 잘못할 때가 있는데 새롭게 발굴된 라이징 스타를 매장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공인이면서 여러 논란에 휘말려 있는 김호중 씨를 그냥 덮어주고 봐주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잘못한 죄값은 달게 받더라도 젊은 친구의 인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의 과거 사생활 및 인성에 관한 논란들로 인해 여론이 많이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전 인터뷰에서 저는 다양한 장르를 뛰어넘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이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최근 사건과 구설들을 계기로 김호중 씨 본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업을 이게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친구가 없었었어요.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오늘 김호중은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